안녕하십니까? 바른미디어 조미둔 목사입니다. 하늘샘교회 전홍정 목사입니다. 예아운 성교회 대표 목사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은 목소리를 까세요? 아, 연타로 찍고 있는데 다른 느낌 하려고. 보시는 분들한테 네.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저는 옷도 똑같기 때문에 네. 네, 나름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캐치할까? 별로 안 본다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좀 식상한 컨텐츠 아닌가요? 식상한 컨텐츠인데 근데 저는 사실 많이 나왔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저는 뭐 주석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설교 중에 좀 괜찮았던 설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시는 예화들 중에 이런 건 짝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섞어가면서 우리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네. 의미에서 이런 콘텐츠를 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설교가가 있습니까? 제가 수련목 뭐 전도사 시절에 만나교회에서 제가 7년, 8년 있었기 때문에 김명성 목사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고 네, 지금도 네. 또 종종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요즘에 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라든지 뭐 잘잘법 그렇죠 잘잘법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런 좋죠. 것들이나 아니면 좀 옛날 아주 옛날 설교신데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때 했던 그런 음성 설교를 좀 듣는다든지 아니면 또 요즘 가장 좀 뭐 최신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그런 설교 스타일을 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또 그분 설교를 좀 듣기도 하고 어쨌든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쵸. 그렇게 좀 많이 보기는 합니다. 목사님 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이 제가 좋아하는 분은 그 뭐 이게 설교를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토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AW 토저? 예, 네. 그 토저 목사님. 전 집장 있어요. 예, 그리고 토저 목사님의 친구라고 알려진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예, 그 아주 그냥 통렬하게 우리의 죄성과 그리고 이, 영어일 텐데 예, 아 번역돼서 번역이 되신 걸로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잖아요. 아 그렇죠. 네. 보통 지금 코로나라서 조금 조용해져서 안식을 좀 누리고 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하면은 담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새벽기도 5번, 그 다음에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 두 번이죠. 그리고 주일날 뭐 오전 예배하고 오전 예배, 뭐 청소년 예배, 어린 예배 이걸 다 소화한다 그러면은 아 그것도 다 하세요 목사님? 혼자 다 했었죠 그거를. 아 그치. 제 밑에 전도사가 없기 전까지는 네, 네. 그럼 뭐 한 15번, 16번을 매일같이 본문 보고 설교만 써대야 되는데 네. 빡세죠.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목사들의 우리 목사들의 설교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 횟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설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희한한 설교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 예화들도 많이 등장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할 말이 충분히 많이 네네네.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일단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성도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소스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엘 뭐 상 10장 9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쳐봐요. 그거는. 그러면 설교가 네이버 블로그나 공개되어 맞아. 있는 게 엄청 많이 쫙 떠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이상한 블로그들도 있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런 데를 들어가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분명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맞나, 그쵸. 비슷한가, 어떻게 풀었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읽다 보면 이게 괜찮아 이 사람께. 아. 그리고 그 사람 블로그는 일반인이 누가 찾겠어요?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나?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에서 약간만 수정만 하면은 설교 한 편이 뚝딱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검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예화나 그 목사님 그 설교자를 작성하셨던 목사님이 네. 개인적으로 하셨던 그런 것들 개인 체험담이나 그런 것들이 것들. 네. 그냥 과감 없이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질이 떨어진다라는 네, 말이 네. 검증되지 않는 예화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설계 표절들도 나오게 문제가 되게 되고 일단 설계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설교 예화나 이런 것들이 질이 떨어지는 설교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검증 안 된 예화나 이런 것들도 막 등장하기도 시작하는데 그럼 잠깐 그냥 번외로 그런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설교 예화 중에 내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거 아주 잘 알려진 거 그 여호수아 저희 보면 태양 멈추잖아요. 그쵸. 그리고 히스기야 때 그 물러난 거 해시계 뒤로 10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슈퍼컴퓨터로 계산해 봤더니 거기다 딱 비었다. 예, 지구 나이가 뭐 하루 절반 뭐 부족하더라. 이거를 설교 예화로 나사에서 그랬다고 했어. 예, 나사에서 그랬다고 나사에서 했어요. 계산했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대고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나사에다가. 근데 답변이 바로 오지는 않고 좀 시일이 걸렸는데 네. 결론은 뻥카였다. 예, 구라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다음에 네. 뭐 독수리가 뭐 떨어졌다가 날개가 꺾이면서 뭐 다시 뭐, 발톱이 네, 새로 네, 자라나서 네. 더 높은 창공을 날아올라서 거기 바람을 네. 타고 돈다. 다 뻥카죠. 다 뻥카죠. 설교 예화 중에 또 그것도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하시야소레. 오도무유 지등이야. 이게 팔만대장경 라마다경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시 언제든지 야솔에 예수란 사람이 오면 오도 내가 깨달은 도는 지등이야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이거를 석가가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의 탄생 팔만대장경이 적혀있다라고 하는 걸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해인사를 해인사 갔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스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 게 구절이 예, 있냐고. 그러니까 바로 첫 마디가 팔만대장경은 장절이 없다. 장절이 없다. 그렇지. 이렇게 다 목감으로 파인 거 아니야 이게? 14장 1절을 누가 한 소리냐.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더 이상 물어보면 내가 없어 보이겠다. 이런 예화가 무분별하게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때는 또 팩트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팩트체크하니까 생각나는데 언더우드의 기도. 이거 짝퉁이잖아요. 네. 언더우드의 기도 이거 짝퉁이에요? 짝퉁이에요 그거. 저는 아펜텔러라서. 감리교라? 관심이 없어 언더우드의 기도.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잘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뭐 사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매번마다 그렇게 쓰시려면 창작의 고통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차피 설교하는 사람이고 좀 돌아보기 위함인데 그럼 이제 설교 준비를 좀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저랑 디모네 목사님은 기관사학을 하니까 매주 뭐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강의를 보통 많이 하고 이제 목사님 아까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게 토요일마다 2시간밖에 못 주무신다. 네, 네. 매주 매년 지금 그러고 있죠.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돈이 와서. 아니 그냥 달러 먹는 줄 알았어. 아니. 미리 써놓으면은 그게 저는 조금 주말에는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충 주제나 이런 것들은 좀 잡아놓고 토요일 날 좀 몰아서 쫙 쓰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쫙 쓰게 되는데 저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뭐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뭐 설교자 일주일처럼 살면은 제일 판타스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니까 문제죠.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좀 나만의 어떤 수칙, 철칙 이런 게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된다. 아, 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나 또 신학생 시절 때나 다짐한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은 뜬구름 잡는 설교는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사실 성경 이야기가 똑같은 본질이잖아요. 결국 예수님 믿고 잘 살자. 믿음으로 이겨내자. 순종하자. 은혜로 살자. 뭐 그거 아닙니까? 그죠? 다 똑같은데 반찬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 말씀 구절이 계속 바뀌니까. 근데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다 아는 얘기인데 듣고 나서 들으면서 그래서 뭐 그래서 내 실생활에는 어떻게? 지금 성도들이 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고 학생들도 뭐 비대면으로 알바 자리도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다 뭐 아니면 알바 갔다 와서 비몽사몽간에 앉아 있고 부모가 지금 아파하고 이런 상황인데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설교가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이 비관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좀 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실생활에서 내가 한 주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을 꼭 주자. 이게 제 철칙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뭐 흔히 좀 즐겨 보시는 주석이나 뭐 원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아 그냥 뭐 헬라어나 제가 신약 전공이라서 구약은 잘 못 보고 히브리어 못 보고 헬라어는 그냥 원어 성경 주석을 좀 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성경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나 교회에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개를 좀 참고하는데 사실 30~40년 전 것들이라 그 주석 책들이 요새 나온 것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죠. 요즘에 가면 잘 안 사실 주석책은 전반적인 어떤 배경을 좀 보는 거지 그 주석학자들의 얘기를 다 전적으로 따르진 않고 그러면서도 좀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상황 정치나 사회나 어떤 뭐 세계 정세의 어떤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을 저는 꼭 같이 다루면서 그 다음에 설교 본문이랑 같이 연결해서 네.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잠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뭐 설교 준비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철칙 아니면 내가 좀 추구하는 설교 뭐 이런 것들 나름 제 설교 준비에 철칙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소식적에 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화가 나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은 헛짓을 하지 말자. 철저하게 성경 얘기 중심으로 하자. 그러니까 무슨 예화를 하더라도 어디서 주석들은 뻘소리 하지 말고 전웅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서 이것을 언급하면서 성경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좀 이렇게 아구가 맞는 걸 얘기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래서 저는 항상 육하원칙을 깔고 갑니다. 성경 한 구절 떼서 뻘소리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설교하기 전에 어떤 본문을 딱 얘기하면 이 성경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쓰였고 이 본문은 이러한 줄거리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라고 밑밥을 깔고 합니다. 아, 그게 당연하죠. 네. 이게 자기 스스로도 이거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빼버리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랑 딴 얘기를 곁들여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제가 한 번씩 설교 듣다 보면은 뭐 이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간혹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본문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끝나는 설교들이 꽤 있어요. 꽤 많아요, 목사님. 꽤 많고. 그래도 맨 마지막에는 한 한마디. 맨 한마디. 양심이 그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고 나중에 본문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들이 설교 들어보면 티나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뻘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뭐 옛날 설교집 보니까 제가 뻘소리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또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럼요. 착하셔. 네. 그래서 저 그거 아세요, 목사님? 다 지웠어요. 설교 문을? 네, 제가 지금까지 썼던 설교 문을 옛날에 썼던 것들 포맷 시켰구나. 쫙 보다가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이불 킥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야, 아이, 내가 이런 얘기를. 미쳐봐 이랬다니까 제가. 어디가 사는 얘기? 나한테 저한테 여기 보다 야 미쳐봐 안 돼. 그런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사죄를 드리고 저 역시도 열심히 해야 된다. 결국에는 뭐 그 목사가 1차적으로 문제인 거고. 그래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고 또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의 분별력도 계속해서 깨워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설교 준비하시도록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수고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교회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 제 주변에도 설교 진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오늘 전웅재 목사님 새로 알아서 그 이제 네. 그 포함해서 많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재확인한 거라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네. 주일 설교를 들었거든요. 무서운 분이. 하여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또 목회자가 스스로 계속해서 이렇게 깨어져 나가야 되겠고 또 그것을 듣는 성도들도 좀 분별력 있게 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더 전해드리면서 더 나은 설교가 더 많은 곳에서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오늘 베스트 오브 프렌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감사합니다.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